하늘궁 일요대담 362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나우. 경제를 여자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좌지우지한다. 어린들이 하는 게임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궁석의 우측에서 광천수가 터져나왔다. 성경에서도 보좌의 오른쪽에 12제자들이 있었다. 하늘궁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알박기를 시작하면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허경영은 무리를 해서라도 미리 전부 다 사놨다. 사람의 마인드가 인류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지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부자가 된다. 조 단위의 부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인류를 위해 다 개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들이 지신이자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다음도 없고 집착, 고통, 깨닫는 것, 얻는 것, 잃는 것도 없다. 이 허망한 것을 진짜라고 잡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궁의 광천수가 여러분의 DNA를 좋게 해준다. 나중에 알게 된다. 우리는 행동 하나를 할 때 망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술을 먹거나 뭔가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신이 주는 은총이다. 고통은 사람을 일하게 하고 일하다 보면 좋은 게 보인다. 근데 고통을 안 겪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난다. 고통이 오면 연단을 겪고 인내를 하면 나중에 좋은 것이 온다. 그래서 고집멸도도 없다. 고통은 선물이고 은총이다. 백궁에서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 지상에서 인간이 즐기게 되면 레벨이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인간이 찾지도 않은 것을 창조한 백궁이는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에 알을 많이 낳는데 많은 물고기들의 밥이 되어준다. 그래서 개구리의 알에 의해서 물고기와 뱀 등이 먹고 살게 된다.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된다. 개구리 창조자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도 하늘궁에 오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리고 광천수를 만나게 되어서 자신이 아름답게 늙어가게 된다. 앞으로 하늘궁 광천수는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물이 좋다. 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물을 뜨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주 물 받으려서 새벽에도 차를 가지고 와서 난리다. 지금 인간은 남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한다. 인간은 그래서 불통장이다. 반면 신인은 통일장이다. 모든 인간과 통한다. 허경영 신인이 지금 약수터에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다. 신인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져 버린다. 이것은 통일장이 하는 일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유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인이 왔기 때문이다. 신인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은 무색해진다. 남에게서 안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망가지 악의 근원이다. 항상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백궁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레벨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벨의 쓰임새가 다양하다. 레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다르다.